제대로 알아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가 테라피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인데요. 안녕하세요. 요가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책임질 비베카 킴입니다. 요즘 허리 미인보다는 척추 미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얇은 허리보다는 바르고 당당한 자세에 방점을 둔 미인 기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전체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요가 테라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수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자세는 흉추와 경추, 그리고 어깨 관절까지 풀어주는 바지라사나 변형 자세입니다. 천천히 매트에 앉겠습니다. 무릎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발목 뒤에서 발끝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나란히 내려놓아주세요. 자, 양손은 무릎 위로 올려놓으시고요. 엉덩이로 발을 밀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자, 천천히 깍지를 끼시고요. 깍지한 손을 손바닥이 앞쪽을 보이도록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손바닥을 위로 천정으로 쭉 들어 올려주세요. 천천히 깍지 낀 손을 머리 뒤로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바닥이 머리 뒤쪽을 향하도록 받쳐주시고요. 자, 그대로 천천히 제 척추를 같이 보며 수련해 주세요. 엉덩이로 발을 밀어서 마치 배꼽과 가슴을 앞으로 펼쳐내듯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시선은 대각선 위를 바라봅니다. 팔꿈치는 양옆으로 활짝 벌려주세요. 자, 내쉬면서 배꼽을 뒤로 밀어내시고요. 팔꿈치를 모아서 안으로 당겨줍니다. 마시면서 다시 한번 앞쪽을 전체를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팔꿈치를 모으면서 척추 전체를 모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스스로 자신의 척추를 활짝 펼치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내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배꼽과 가슴, 목까지, 어깨까지 활짝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팔꿈치를 모아서 몸의 앞쪽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시고요. 자, 깍지 낀 손을 풀어서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립니다. 자, 이번에는 팔의 도움 없이 척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엉덩이로 발을 밀듯 배꼽과 가슴을 앞쪽으로, 위쪽으로 펼쳐주시고요. 마치 위쪽 가슴 공간으로 숨을 채우듯 내쉬면서 목과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 더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내쉬면서 어깨는 귀에서 멀어집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가슴에 호흡을 채우고 내쉬면서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해주세요. 그대로 꼬리뼈를 발 쪽으로 살짝 낮추시고요. 등 뒤에서 깍지합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팔꿈치를 쭉 뻗어주시고요.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자, 목은 뒤쪽으로 먼저 당겨서 턱을 들어 고개 뒤로 내려줍니다. 가슴에 숨을 채우고 내쉬면서 목과 어깨의 긴장을 이완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보시고요. 깍지 낀 손을 높게 들어 올리며 상체를 아래로 낮추고 이마 바닥에 깍지 낀 손 높게 위를 향해 들어 올려줍니다. 자연스럽게 호흡 이어가시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에서 긴장을 이완해 보세요. 두 번 더. 마지막. 마시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상체에 세워줍니다. 내쉬면서 깍지 낀 손을 풀어 놓으시고요. 네, 어깨를 들어서 뒤로 아래로 툭 가고 내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드 밴딩 해볼 텐데요. 엉덩이를 들어서 왼쪽 바닥으로 내려오시고요. 발은 왼발이 오른쪽 발바닥 위에 포개지도록 해주세요. 골반은 정면을 향해서 조금 조정해줍니다. 자, 양손은 골반 옆 바닥을 짚고요. 꼬리뼈가 아래를 향하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자, 마시면서 두 팔 들어 올리세요. 내쉬면서 오른손을 옆쪽 바닥을 짚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척추를 바르게 한 번 더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마치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낮춥니다. 자, 그대로 자세를 5초간 유지해 봅니다. 자세를 유지하실 때에는 언제나 내쉬는 호흡에 불필요한 긴장을 이완하며 자세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시면서 상체 세우시고요. 오른팔도 들어서 다시 한번 척추를 바르게 세웁니다. 자, 양손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무릎 자세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반을 들어서 오른쪽 매트에 앉습니다. 오른발은 왼쪽 발바닥 위에 올려놓도록 포개어 주시고요. 골반은 정면을 향하도록 조정해 줍니다. 자, 양손은 골반 옆 바닥을 짚으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척추를 한 번 더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이때 보통 꼬리뼈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꼬리뼈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마시면서 두 팔을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왼손을 왼쪽 바닥에, 내쉴 때 상체 왼쪽으로 낮춰줍니다. 마시면서 가슴을 한 번 더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팔꿈치를 바닥 가까이 낮춰줍니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세를 유지하실 때에는 언제나 호흡에 마음을 두시고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과정에 불필요한 긴장들을 이어가는 과정을 이어가 주세요. 둘, 셋, 마시면서 상체 세우시고요. 왼팔도 따라서 들어 올려줍니다. 그대로 두 팔을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무릎 자세로 돌아와 앉습니다. 자, 양손은 무릎 위로 올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고릅니다. 자, 이번에는 고양이 자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앞쪽 바닥을 짚으시고요. 무릎은 조금 뒤로 물러나서 발등 바닥에 내립니다. 무릎은 골반 아래, 두 손은 어깨 아래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천천히 배꼽을 낮추고 꼬리뼈를 들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위를 보세요. 내쉬면서 꼬리뼈를 들어서 마치 아랫등을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고개를 낮춥니다. 마시면서 배꼽을 낮추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시고요. 내쉬면서 아랫등을 들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시면서 배꼽을 내려서 척추 전체를 열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시고요. 두 무릎은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발끝을 세워서 바닥 집어주시고요. 자, 먼저 오른쪽 발을 들어서 뒤꿈치가 뒤쪽을 향해서 뻗어질 수 있도록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뒤꿈치를 뒤쪽으로 밀어내 봅니다. 자, 이때 꼬리뼈를 한 번 더 당겨서 복부가 위쪽으로 붙도록 해주시고요. 자, 왼발에 체중 실어 놓고 오른 다리 바닥에서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려주세요. 자, 천천히 왼손을 들어서 앞쪽으로 뻗어냅니다. 그대로 자세 유지. 하나, 둘, 셋. 천천히 처음 자세, 고양이 자세로 돌아오세요. 네, 호흡을 고르시고요.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에 체중을 잘 두시고요. 왼쪽 뒤꿈치를 멀리 뻗어서 척추를 바르게 펴주세요. 자, 오른발로 바닥을 밀어서 다시 한번 왼쪽 다리를 전체를 들어 올리고요. 왼쪽 발끝을 밀어냅니다. 자, 꼬리뼈를 살짝 당기고 다리는 조금 더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왼손에 체중을 올리시고요. 오른팔을 들어서 자, 몸 전체가 바닥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자세 유지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자세를 풀어서 고양이 자세로 돌아오세요. 꼬리뼈를 뒤로 멀리 밀어서 샤상카사나 토끼 자세로 오시고요. 두 손은 포개어서 이마 내려놓고 호흡 고릅니다. 자, 그대로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보시고요. 손으로 바닥 밀어 고양이 자세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두 손을 매트 끝까지 멀리 뻗으셔서 집어주시고요. 마치 꼬리뼈를 뒤쪽으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턱과 가슴을 낮춰줍니다. 자, 발등은 편안하게 매트 쪽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슴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자, 내쉬는 호흡마다 긴장을 이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천천히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서 배를 대고 눕겠습니다. 두 다리는 매트만큼 넓게 벌려주시고요. 두 손은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고개는 내리고 천천히 오른팔을 천장을 향해서 들어 올리시고요. 그대로 뒤쪽을 향해서 낮춰주세요. 자, 윗등을 살짝 들어서 등이 편편하게 바닥에 닿도록 해주시고요. 자, 가슴으로 숨을 채우고 내쉬면서 어깨에서 긴장이 이완될 수 있도록 힘을 풀어줍니다. 자, 두 번 더 호흡합니다. 마시면서 오른팔을 들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세요. 자, 마시면서 왼팔을 들어서 뒤쪽으로 크게 넘겨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왼다리가 많이 따라오지 않도록 쭉 뻗어내주세요.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와 허리에서 긴장을 또 한 번 이완해 주세요.
자, 보통 근육이 스트레칭 될때 우리는 숨을 멈추거나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가 수련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자세를 통해서 몸을,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시고요. 같이 일어난 긴장감을 이완해 주시면 돼요. 자, 마시면서 왼팔을 들어 올리시고요.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자, 오른손은 왼쪽 어깨, 왼손은 오른쪽 어깨를 잡으시고요. 턱을 개고 발끝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네, 엎드린 휴식 자세, 마카라아사나로 휴식합니다. 네, 천천히 등을 대고 눕겠습니다. 한라산화 쟁기 자세 하겠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주시고요. 양손은 골반 옆 바닥을 짚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두 발을 위쪽으로 뻗어 올려주세요. 자, 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마치 발을 머리 뒤쪽으로 찬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높게 들어 올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등 뒤에서 깍지 하시고요. 깍지 낀 팔을 쭉 뻗어주세요. 자, 목이 너무 눌리지 않도록 어깨를 조금 들썩이셔서 어깨를 네,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가능하다면 꼬리뼈를 천장 쪽으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발끝은 당기고 뒤꿈치는 밀어서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척추 전체가 동그랗게 말려져 있고요. 그 가운데 꼬리뼈는 위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복부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드나듭니다. 네, 천천히 자세를 풀겠습니다. 깍지 낀 손을 풀어서 바닥을 짚으시고요. 척추뼈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으로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아래로 낮춰줍니다. 꼬리뼈가 바닥에 닿으면 무릎을 구부려서 사바사나로 오세요. 엉덩이를 들었다가 바닥으로 털썩, 어깨도 들었다가 바닥으로 털썩 하시고요. 자,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돌려줍니다. 한호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해 주세요.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호흡을 바라보며 잠시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 오늘도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이 자신의 몸과 마음의 진동을 낮출 수 있도록 싱잉볼의 진동을 허용해 주세요. 긴장이 잘 이완되지 않는다면 한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시면 돼요. 그리고 싱잉볼의 소리와 진동을 내몸 전체를 통과하도록 허용합니다.
편안함이 느껴진다면 지금의 편안함을 잘 기억하세요. 자, 천천히 두 발을 모아주시고요. 가슴 앞에서 깍지 하시고요. 깍지 한 손을 머리 위로 들어서 기지개를 크게 켜줍니다. 내쉬면서 툭 하고 풀어주시고요. 자, 몸을 왼쪽으로 굴려서 손으로 바닥을 밀고 네, 매트에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앉겠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로 올려놓으시고요. 엉덩이를 조금 들썩이셔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자, 눈을 감고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부드럽게 두 눈을 떠주시고요. 오늘은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자세들을 해보았는데요.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는 저희가 척추를 굽는 자세로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생각이 나실 때마다 척추를 앞쪽으로 펼치는 동작들을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나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요가 테라피, 여러분에게 힐링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마스테.